2차 세계대전 속 대서양 전투가 절정이던 1942년 북미에서 출발한 보급선과 호위선들이 영국을 향해 항해합니다. 하지만 이내 곧 연합군의 항공지원 범위를 벗어나면서 호송대와 보급선들은 아무런 지원 없이 항해가 계속되고 시간이 지나 독일군의 유보트를 탐지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연합군의 보급선을 보호하며 위험했던 대서양을 건너는 미국 구축함 그레이하운드의 활약을 보여주는 영화. 2020년 애플TV 플러스에서 개봉한 톰 행크스 주연의 그레이하운드입니다. 먼저 그레이하운드는 올해 상반기에 개봉 예정되어 있던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코로나 사태로 개봉이 계속 연기된 브루네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원래 3월 극장 개봉을 목표로 제작되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5월과 6월 두 번을 연기했었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결국 소니 픽처스는 애플TV로 7천만 달러의 판권을 넘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영화만 손꼽아 기다리던 톰 행크스의 팬들은 극장에서 이 영화를 만나볼 수 없게 되고 애플TV로 영화의 판권이 넘어감에 따라 모든 팬들은 올해 말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7월 10일 여름에 개봉하게 됩니다. 톰 행크스 자신이 직접 2016년부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고 제작자로서도 참여하면서 제2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가 탄생하리라 모든 팬들은 기대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의 성적을 본다면 아직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기록을 무너뜨리기에는 힘들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입소문이 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더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 개봉 당시 대부분 관람객들은 오래간만에 개봉한 좋은 2차 세계대전 속 해전 영화라고 평가했고 특히 해군 출신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90분이라는 러닝타임으로 인해 너무 짧아서 아쉽다는 평가가 많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를 뿌리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C.S. 포레스트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영화상에서 등장하는 모든 함선의 이름과 캐릭터들은 모두 가상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속에 등장하는 유보트와 민간 수송함들, 그리고 주인공 함선으로 등장하는 플레처급 구축함이 활약했다는 묘사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서양 전투 속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구축함들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주인공함 그레이하운드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HX-25 호송대는 실제 역사로는 1940년 3월 5일 캐나다를 출발해 20일에 영국 리버풀에 도착했으며 호송단의 배중에서 단 한 대만 독일에 의해서 공격받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무사히 도착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하운드와 유보트가 보여주는 해상 전투는 1943년 대서양에서 미국 구축함 USS 보리가 유보트를 침몰시킨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함대 소속이었던 USS 보리는 주로 동남아시아 또는 상하이 인근에서 주둔해 있었습니다. 1941년부터 연합군의 수송단을 노리는 유보트의 공격이 갈수록 많아졌고 1919년 태생인 보리는 전면에 나서기보다 초반에는 각종 보조 임무와 구조 임무를 수행하다가 필라델피아에서 수리와 주포를 교체하는 등 나름대로 그 당시 현대화 장비를 설치하면서 대대적인 수리를 마치고 나서 1942년부터 호위 임무를 맡습니다. 이 영화에서 모티브가 된 전투들은 1943년 10월 31일부터 시작되고 실제 이날은 영화의 묘사와 같이 파도가 높았으며 기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10월 31일 북대서양에서 유조선을 호송 중이던 보리의 레이더에 독일의 잠수함이 잡히고 보리가 교전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다가가자 자신들이 발각됐다는 사실을 알아챈 독일의 유보트는 곧바로 자망합니다. 보리는 자망한 유보트를 향해 폭뢰를 투하했고
유보트의 자망과 보리의 끈질긴 추적으로 세 번을 반복한 뒤에야 수면 위로 유보트의 기름띠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폭뢰를 맞아 기름을 흘린 유보트의 잔해는 보이지 않았고 보리는 영화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름들로 침몰을 추정했다고 합니다. This is the captain. It seems we sank that target. This was an all-hands job. 영화에서 최초로 잠수함을 침몰시켰던 장면이 10월 31일 독일의 유보트 256과의 전투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리가 격침시켰다고 생각한 유보트 256은 침몰하지 않았고 대파된 채 힘겹게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1일 이미 보리는 유보트 256을 만나 전투를 치르면서 폭뢰 소모도 많았고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Sir, it's about the consumption of depth charges. 보리는 약 7km 거리에서 또다시 유보트를 탐지합니다. 교전을 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다가갔고 2km 부근에서 레이더상의 적을 놓쳤지만 곧바로 소나로 잠수함의 위치를 다시 탐지합니다. 보리는 곧바로 탐지한 잠수함을 향해 폭뢰를 투하했고 그 공격에 충격받은 잠수함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약 300m 거리에서 잠수함은 부상했고 보리는 곧바로 소총과 새로 교체한 주포로 잠수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보트에서도 선원들이 나와 기관포로 반격하면서 보리의 기관실과 함께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보리의 거센 공격으로 유보트 외부 갑판에 있던 독일군은 모두 전사했고 보리는 곧바로 유보트를 향해 충격 공격을 시도합니다. All hands brace for collision! 유보트는 보리의 공격을 알아내고 선회를 하지만 당시 파도가 높아 보리의 함수가 유보트로 올라타게 됩니다. 양쪽 모두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고 유보트와 보리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 충돌로 구형 구축함이었던 보리의 기관실은 침수되기 시작하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 현대해전에서 보기 힘든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유보트의 승조원들은 외부 갑판으로 나와 보리를 맹공격하기 시작했고 보리 역시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보트의 승조원들은 딱히 엄폐물이 없었기 때문에 기관총과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각종 엄폐물에 숨어서 공격하는 보리의 승조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보리와 유보트는 떨어졌지만 곧바로 보리의 포탄이 정확하게 명중해 유보트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유보트에 있던 승조원들은 모두 구명정으로 퇴함했고 보리에서도 이 광경을 보고 적군을 구조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근처에 늦게 도착한 유보트에서 발사한 어뢰가 보리를 빗겨나가면서 보리는 구조를 포기하고 급히 퇴각합니다. Right, 이때 보리와 치열하게 싸웠던 잠수함은 유보트 405이고 이때 구명정으로 탈출한 14명의 생존자들은 보리의 퇴각으로 양쪽 진영 모두에게 구조되지 않아 실종되면서 전원 전사로 기록됩니다. 한편 보리의 상태는 주요 시설들이 모두 침수되고 있었고 기관실과 발전기는 완전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11월 2일 보리는 점점 가라앉고 있었고 근처에는 5척의 유보트가 예측된다는 전대의 무전을 받습니다. 전대의 기함 항공모함 카드는 항공모함이 유보트에게 노출된 위험을 감소하고 호위하던 두 척의 구축함을 보리의 승조원을 구출하기 위해 보냅니다. 결국 보리의 승조원들은 모두 구조되고 유보트와의 전투에서 전사자는 없었지만 이 보리에서 퇴함하면서 높은 파도와 낮은 수온으로 인해 27명이 실종됩니다. 그리고 USS 보리는 모든 승조원이 구조될 때까지 침몰하지 않았고 아군이 투하한 폭탄을 맞고 나서야 침몰합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시점으로 악명 높았던 독일의 유보트와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망망대해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행동으로 영화가 묘사될 뻔했지만 톰 행크스 특유의 구성으로 구축함과 잠수함의 전투는 빠르게 그리고 구성 또한 긴장감 있게 흘러가 톰 행크스표 전쟁 영화라는 그만의 독창성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현재 톰 행크스는 퍼시픽 리얼 또 한 편의 미니 시리즈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와 HBO 미니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리고 퍼시픽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다른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였습니다.